허경영이 제조한 블루유를 마시고 숨졌다는 80대 남성이 있다는 제보에 블루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인 결과 블루유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평범한 우유에 허경영의 스티커를 붙이고 허경영의 바람을 넣으면 전쟁에서도 살아남고 절대 건강,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매우 특별한 거라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유가 상한 채 보관이 되고 이 우유를 마시고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네요. 상한 우유를 계속 마시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있는 아픈 사람이나 노인의 경우 허경영의 하늘궁을 찾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허경영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코믹해서 코미디의 새로운 주자였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처음 정치인으로 그가 등장했을 때는 다소 난해했던 사람들도 그가 대놓고 방송에서 공중부양과 발차기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는 아, 그 모든 게 코미디언으로서의 성공의 빌드업이었구나 생각하며 코미디언으로서의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하길 응원하며 안심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정치 토론에 나오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 정치의 진심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했던 바로 그 허경영이 설마 하던 일로 뉴스를 타게 된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냥 우유도 비싼 시대에 상한 우유를 비싼 가격에 작은 스티커 붙여서 판매했고 이를 몸이 아픈 사람에게 블루유라고 판매했다는 의혹에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아픈 사람한테 살 수 있는 조언이 아니라 죽어도 그만인 자기가 돈만 벌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죽든 말든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은데 그게 실제로 하늘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리님, 부산가. 오, 그래. 간암인데 복수가 너무 차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나? 그 집에서 그냥 약은 안 먹고 블루유하고 그냥 조금씩 먹고 있는데 항암제는 지금 맞지 못하고 인후제만 주는데 저는 그냥 밥 조금 먹고 그냥 저 블루유만 조금씩 먹고 그런 저 견디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럼 병원에 가서 복수 한번 빼달라 하면 됩니까? 병원에서 뭐 안 빼줄 거야 아마. 약을 좀 빨리 해서 먹어야 되지. 아, 빨리 붙여줘라. 바다 복수 배상은 너들이 해라. 감사합니다. 스님님. 전신 같은 들어가, 광채 들어가라. 네, 감사합니다. 심지어 허경영은 아예 1,000만 원 미리 내도 되고 들을 때마다 내도 되고 맞죠? 그래 100번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 대리 자격을 얻는 거야. 천국에서의 권리, 미래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권리를 매우 비싼 값에 팔고 있었는데요. 일단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확률로 따져보았을 때 그쵸, 로또가 차라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로또가 가격이 더 저렴하죠. 같은 확률 게임을 한다면 돈이 덜 들고 확률이 더 높은 로또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징어 게임이 나온 경마장 다니는 이정재가 더 현실적이게 보일 만큼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될 권리를 파는 건 일단 위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위반한 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불법 내지는 위법이면 당하는 여러분이 지키지 않아도 되기도 하지만 허경영이 안 지켜도 여러분이 피해를 보장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서의 권리를 판다는 건 이게 오늘 제가 할 얘기의 본론인데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 돈을 너무 갖다 바칠 필요가 없는 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에 억만금을 갖다 바쳤어요. 이때 사이비 종교 교주는 억만금을 자기한테 갖다 바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승에서 살 때 갖다 바친 돈이 저승에서 환전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기껏 사이비 종교에 억만금을 갖다 바쳤는데 막상 저승 가서 그때 갖다 바친 돈이 환전되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이 느낄 좌절감은 대체 얼마나 클까요? 생각해보세요. 이승에서 혜택 준다는 제도도 금세금세 바뀌는데 저승과 이승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인데 그 두 세계의 교신이 과연 원활할까요? 두 세계 간의 협약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막상 여러분이 저승에 갔는데 이승에서 열심히 벌어서 갖다 바친 그 어마어마한 돈이 환전이 하나도 안 돼서 돈 한 푼 안 갖다 바친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상황이 되면 매우 허탈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조선시대 때 저승 갈 때 넣어둔 노잣돈이 나을 지경이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이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넣어둔 억만금이 저승에서 쓸 수 있다는 환전 제도에 신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신의 의사는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한 건 사이비 종교 교주인데 사이비 종교 교주는 신이 허락했다는 증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사이비 종교 교주가 숙련된 조교의 시범으로서 일단 죽어서 환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범을 아니고요. 그리고 신은 이승에서 모은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승에서 모은 돈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옥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이 아니라 이승보다 더한 지옥에 가기 위해 큰 돈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신도 돈을 따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이 세속적이라면 하늘에서 이승을 내려다볼 때 사이비 종교 교주가 자신의 존재를 이용해서 억만금을 벌고 있을 때 파이팅!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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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럴까요? 아니면 쟤 뭔데 나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은 노여워서 오히려 사이비 종교 출신들이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요? 그런 걸 따지는 신이라면. 그러니 신은 오히려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 돈 갖다 바치는 걸 별로 응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뒤에 어떤 사람이 행복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승에서 행복하게 산 사람이 죽음 뒤에도 행복할지 아니면 이승에서 열심히 산 사람이 죽음 뒤에도 행복할지 아니면 이승에서 착하게 산 사람이 죽음 뒤에도 행복할지 아니면 이생은 하나의 매트릭스여서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진짜 본체가 깨어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화에서처럼 이 모든 게 신의 장난일지 아니면 환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3자한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나 병원비를 갖다 바치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생사여탈권을 쥐어주지 말고 차라리 확률이 더 높은 과학과 의사의 말을 믿고 사이비 종교 교주가 누릴 욜로와 스웩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세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